근데 사운드 진짜 깔끔하죠. 깔끔하죠. 네, 조용한 후끈함, 한 노이즈리스 특징입니다. 이 정도밖에 잡으면 안 돼. 네. 와, 지금. 제프 벡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프 벡 시그니처 커스텀샵은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가 제프 벡 2015년도에 커스텀샵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네. 거의 10년 됐습니다. 10년 됐고, 그리고 최근에 했었던 거는 2023년에 한번 했는데 USA였어요. 시그니처 아니고. 2015년에 했던 그 커스텀샵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아 베스트셀러까지 커스텀샵으로 보내는 건 좀 막 네. 이러면서 되게 아쉬워하셨거든요. 네. 젊게 사는 멋쟁이 할아버지 이런 한 줄 평이 나왔었던, 그때는 이제 그 딸깍딸깍 시스템 평균 7점이 나왔었던 기억이고요. 그때는 우리가 아 왜 제프백 커스텀샵으로 나와 비싸게 막 이러면서 약간 네, 불만이 뭐, 있었을 네. 때였는데, 그리고 10년 만에, 근 10년 만에 커스텀샵으로 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커스텀샵 아티스트 시리즈 나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는 게, 에릭 크랩튼을 진짜 우리가 수십 대를 했잖아요. 수십 대를. 네. 그러면서 그냥 뭐 커스텀샵에서 유명 아티스트들의 그 시그니처 모델이 뭐 7,800만 원대에 나오는 게 약간 좀 의리 있는 일 같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아 이거 돌아가셨는데 그렇게까지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더욱이나 기념 모델 같이 네. 커스텀샵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2023년도에는 USA 모델로 해서 300만 원대 초중반 돌아가시자마자 한 거예요. 아, 이게 아마 그럴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가 저희가 그 제프 백의 그 아티스트에 대한 소개를 이때 좀 많이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제프 백 관심 있으신 분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줄평 자체도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블로우 바이 블로우를 들으십시오. 네. 곡 추천을 해주셨죠. 네. 근데 저는 그때 이 한 노이즐리스 픽업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조용한 뜨끈함을 상징하는 네. 온수매트 한 줄평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네, 정말 위대한 기타리스트 제프 백. 오늘도 커피컵이네요. 네. 네, 오늘 한 노이즐리스 싱글 네. 골 픽업 3개 들어가 있고요. 네. 오늘은 커스텀샵 모델로 올림픽 화이트 색상 747만 9천 원입니다. 아, 이거.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72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79mm입니다. 셀렉트 엘더바디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신시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 들어가 있습니다. 스퍼젤의 트림락, 스태거드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LSR 롤러너트 네. 그리고 스트링은 펜더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10게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너비 42.86mm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질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한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픽업 3개,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투포인트 아메리칸 시리즈,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스테인리스 스틸 셋들이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그 팬더랑 조금씩 미묘하게 달라요. 차이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롤링 너트를 쓰지 않으면 네. 그 제프 백이 잘하는 그 아밍을 견뎌내질 못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했나 그때 봐요. USA도 당연히 메레사 롤러였고요. 예.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목티 자체는 뭐 엘더에 뭐 메이플에 뭐 로즈에 동일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셀렉트 엘더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이제 네, 좀. 그 급을 빡 올려가지고 가격을 올렸습니다. 사운드 진짜 깔끔하죠. 깔끔하죠. 네, 조용한 후끈함, 한 노이즐리스 특징입니다. 이 정도밖에 잡으면 안 돼. 네. 와 지금 마샬인데도.
기타 너무 깔끔하다. 자, 듀얼리스트고요. 깔끔해서 죽겠네. 레드락이고요. 좋습니다. 야, 이 사단. 픽업이 깨끗하니까 이런 잡짓을 하기가 참 잡짓. 네. 참 잘 묻는다는 얘기죠. 네. 네. 잘 이렇게 싹싹 스며들어요. 네. 야. 좋습니다. 날개인 어디까지 뽑힐지 기대가 됩니다. 마샬에서도 예쁘게 먹네. 네, 좋습니다. 참 이쁜 기타네요. 그럼 이건 블루스로 한번.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 텀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제프 백의 후계자 좀 제발 나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제프 백의 후계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한 노이즐리스라는 이 전 제가 그때 온수매트 이렇게 드렸었는데 진짜 온수매트예요. 네. 뜨끈뜨끈한데 네. 깔끔하고,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아주 네. 잘 돼 있고 그래서 뭔가 기존의 팬더랑 되게 미묘하게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팬더와의 교집합을 잃지 않는 약간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개성 넘치는 에이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개성 넘치는. 그 뭔가 그 팀에 약간 뭐랄까 좀 감독님 말도 좀 안 듣는 것 같고 약간 좀 삐딱한 네. 것 같고 하기는 하지만 에이스인 사람들이 있죠. 있죠. 네. 본인의 세계관이 강한 개성 넘치는 에이스. 팬 바로 겁나게 많고 팬으로 팬 돌리기 겁나 잘하고. 네, 좋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 오. 평균은 79점입니다. 아, 요새 커스텀샵들이 다 요 79점 언저리에서 네, 80점 잘 못 넘고 계속 여기서 허덕허덕거리고 네. 있는 게 약간 아쉽네요. 조금 더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좀 가성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이런 있어서의 좀 무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뭔가가 있어야 될 지금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7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1954 스트라토캐스터. 54년에 네. 70주년이군요. 그렇죠. 54년에 70주년 기념. 와, 이게 벌써 70주년이네요. 우리가 그 60주년 기념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나요? 벌써 10년이 됐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때 막 60주년 해갖고 그 커스텀샵 모델에 60 이렇게 해갖고 막 나왔었는데 와 70주년이라니 세상에. 네, NOS 네, 와이드 페이드 투톤 선버스트 드디어 오늘 전혀 랠릭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새 걸로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70주년 모델 기대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